넥슨 스폰서십 리그 지난 이야기. 선생님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자 포그라 맞죠? 포그라 맞죠? 야 근데 야 지금 보면은 백업이 비사지가 와서 순식간에도 제대로 받고. 자 여기서 마신 선수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요. 살아 들어가네. 살아 들어가죠. 포그라 쫓아가죠. 무력화 걸렸고. 황천의 폭발. 안 맞았어. 무력화 이후에 그래도 균열 한번 들어가고요. 아 이거 균열이. 아, 예. 아 이거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레이는 백업이 힘이죠. 예, 백업까지 바빠요 지금은요. 위로 올라가는데 바로 이후에 왔어요. 네, 오 자유로 자유로. 근데 MVP는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예. 밤투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리검 한번 들어라. 잡았습니다. 이거 낚였어요. 맹독 케어리. 맞춰놨기 때문에 현상국의 결승국에 올라가요. 빨리 빠져야 돼요. 빨리 빠져야 됩니다. MVP 이거 맹독 케어리 맞으면 못 이겨요.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고요. 여기서 나오면 또 한 번 더. 자 그럼 들어왔어요. 자 그럼 키는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들어와 때리는 막타! 지금 뭘 했냐면 크립을 먹고 체력을 잠깐 늘려놨는데 예. 근데 워낙 체력이 좀 부족했고요. 자 자살 놀이죠. 아 자살 못했어요. 자 포당 20이 들어가고 자연의 이후에 살아요 야! 대박. 자 한발 들어가나요. 파워! 막타까지 버딕 뺀다고 기가 막히고 와. 어우 체력 보세요. 네. 진짜 아 오늘 진짜 란토 선수 죽다가 보디가 노래 슈퍼지 와. 잡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정말 원사이드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뭐 리치가 개미기 들어가죠. 자, 아, 이건 잡았겠는데요. 자, 이거 들어가서 자, 리치 최고 들어가서 둘을 끌어냅니다. 아, 이거 그냥 그냥 봐요. 와, 발골이! 발골이 들어간 이후에 또 못 도망가게 얼음짤까지 야 진짜 위로 가서 너무 멀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살기 힘들겠네요. 백업은 오지만 자 이거는 공상 걸어 잡아주고요. 통상으로 한 명이라도 지금 예 나가세인이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노래가 있었으면은 야, 좋죠. 살릴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건 연달아 네. 지금 백업은 재미 너무 봅니다. 아래쪽 수정이 형님 아래쪽 수정이 형님 수정이 형님 기가 막히네요. 반필상 빠지거든요. 자, 위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들어갔어요. 폭격 요청하고요. 이후에 컨택. 자유로가 피가 안 빠져요. 피가. 예. 너무 맞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선수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스타테리에요. 네. 테리일 경우에는. 네, 잡아서 이번에. 자 급변속이 걸려있는데 길막게. 네, 한 번. 닥터 여기서. 예, 이래서. 예, 이래서 좀 아쉬운 공이. 이후에 더블, 이후에 더블. 그렇죠. 다가 이제 풀마다 자 가요 다 잡았어요. 눈알 노리겠죠. 당연히 들어가서 예, 저, 한 번씩 또 들어가 또 들어가요. 아 이후에 진짜 데미지가 다 들어갔어요. 예. 도망가야 되는데요. 아 느려지죠. 야 근데도 거의 2호가 많이 먹었고 예 들어가 다시 한 번. 자 이제 눈알을 띠 들어갔어요. 근데 승리 선수가 실수가 많아요 지금. 예. 자 1실 예 들어갑니다만 어 들어서 선수사 왔죠. 선수사가 야 친구 잡아줘야 되는데요. 힐러 주고요. 야 일단 데려와서 야 또 당기고 예 네, 일식으로는 버텨보려고 합니다만 네 자 안 되죠. 자 2대 0으로 누르고 자 승자전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초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넥슨 스폰서십 리그 NSL 패자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성윤이고요. 도움 말씀에 박태만 정로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로입니다. 저 오늘 패자전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앞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승자전 경기 스타트 선수의 지각으로 인해 규정 위반 몰수패를 당하면서 첫 번째 승자전 경기에서 보유팀이 FX 오픈에서 보유로 다시 태어난 보유팀이 결승전 올라갔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일단 뭐 양 팀 다 저희도 어제 새벽 늦게까지 이제 연습을 하고 잠들었었는데 양 팀 다 새벽 뭐 6시까지 네, 연습하는 거 봤었는데 오늘 경기를 치르지 못해서 정말 그렇죠. 아쉬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다음 경기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트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오늘 몰수패죠. 네, 그러니까 준비를 했는데 그 FX5 포유팀이 워낙에 강력한 팀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서 늦게까지 연습하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뭐 일단 프로라면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아마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패자전 경기로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지난 경기에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던 언더레이티드와 그리고 오늘 MVP6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언더레이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멘탈이 과연 회복이 됐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한 주에 패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것도 약간 일방적인 그런 패배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오늘 MVP 상대로 어떠한 이제 뭐 벤픽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운영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MVP도 이제 뭐 지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그 경기를 패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결승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 현재 4강 대진표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이제 패자전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앞서 펼쳐져 예정이 되어 있던 승자전 경기는 스타텔 선수의 지각으로 인한 몰수패로 지금 패배 처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내려간 쪽은 스타텔이에요. 네, 보유팀은 이제 결승에 직행해 있는 상황이고요. 스타텔을 이제 상대를 이제 겨루는 자리가 되는 거죠. MVP와 식스와 언더레이티즈의 승자가 스타테인과 최종전을 해서 포유와 이번 시즌에 최후 현재를 겨루는 그런 흐름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결승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두 팀이거든요. 먼저 만나볼 팀은 MVP6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좀 많이 꼬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흘러나가지 못했었죠. 뭐 여러 가지로 뭐 클린츠 이런 암살형 영웅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삐끗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페미 선수의 포즈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뱀픽도 그렇고 레인 설정도 그렇고 MVP가 부족한 팀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중반부터 빚어지는 운영 싸움에서 FX5에게 완벽히 밀리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끝난 직후에도 본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은 만큼 오늘 경기는 뭔가 안정적이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경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패자전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 언더레이티즈 선수들이에요. 자, 에스퍼 선수 그리고 뭐 조야 선비 순이 선수. 그러니까 다섯 명의 선수예요. 뭐랄까요, 좀 반대로 좀 이제 언더레이티즈는 뱀픽에도 매번 좀 지는 경기가 좀 많고 레인 설정도 조금 약간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이제 새로 교체됐었던 순이 선수 캐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 기본적인 피지컬의 문제가 좀 이제 드러났었죠. 대회 때 그러면서 시종이가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복구됐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또 이제 멘탈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슈퍼맨은 또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패배가 잦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오늘 경기 패자전 경기입니다. 승리를 거두면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결승 진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면 바로 탈락이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팬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패자는 1세트 경기 팬픽 시작됐습니다. 자, MVP6의 선팬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요즘에 언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바이퍼를 무조건 1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마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가 또 한 주 안에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메타를 연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드디어 바이퍼를 밴 안 하네요. 그래서 언더레이티드가 처음에 1티어 벤에 바이퍼를 쓰는 게 좀 낭비다라고 저는 모든 경기 언더레이티즈 경기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현상금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MVP가 선 픽을 가져가게 됐을 때 벌목꾼과 현상금 사냥꾼이 벤을 당한 만큼 자연의 예언자를 가지고 오고 싶은 욕구가 지금 솟구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자연의 예언자 나오게 된다면은
웬만하면 초반에 견제 없이 나오죠. 네,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러면은 비사지도 남았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루나를 가져왔던 최근에 버전업 이후에 어떤 경기들도 많긴 했습니다만 제가 뭐 지난 경기 때 수차례 언급을 드린 것처럼 비사지를 가지고 왔을 때 상대로 하여금 뱅카드를 몇 개 더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안정적인 트라이레인을 이제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비사지가 좀 많이 나오죠, 선픽으로. 네. 네. 비사지, 나가, 고대 티탄. 고대 티탄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처음에 밴을 하는 두 장 카드 중에 뭐 하나 정도는 고대 티탄에 거의 다 쓰는 그런 추세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로 뭐 뱀픽 상황을 봤을 때는 고대 티탄, 나가 세일엔 아니면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영웅들 밴을 할, 픽을 할 것 같고요. 비사지 가져가네요. 네. 자, 네. 가장 먼저 핫식스에서는 비사지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상대가 먼저 1티어로 좋은 서폿을 하나 가져가면 이제 언더레이티즈가 할 수 있는 건 수정의 여인과 루나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수정의 여인과 비사지를 같이 줬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트라이레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정의 여인이 3대1이 됐던 3대3이 됐던 뭐 강력함 그리고 이제 로밍까지도 갖출 수 있는 서포시기 때문에 네. 예, 역시나 수정의 루나로 가죠. 야, 말씀해주신 그대로 오늘 이렇게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힘을 가진 수정의 우리 유해모 동상까지 상대방 영웅을 잡아놓을 수 있는 수정의 여인을 가장 먼저 가져왔고 그 이어서 루나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생각 자체가 서로 푸시 메타를 네. 가겠다기보다는 그냥 좀 무난한 픽을 가져오면서 네. 네, 좀 무리수는 던지지 않겠다. 네, 그냥 운영 대결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갔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MVP는 체협장이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벤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아, 흡혈마 가네요. 네, 흡혈마도 바나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최근에 오히려 해외 리그에서 흡혈마를 일반 카드로 네. 많이 쓰는데 유독 우리나라 선수들은 흡혈마를 좀 이제 뭐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 대회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흡혈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 중, 후반 다 강력하고 무한으로 이제 성장이 됐을 때 캐리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루나의 상성이 그러니까 해골파쇄기 빌드를 탈 수 있는 근거리 밀리 캐리가 카운터다라는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흡혈마나 연고술사를 뽑아서 루나가 잘 큰다고 해도 후반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흡혈마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경로라는 스킬 때문에 마법을 일단 변형을 하죠. 그래서 신호왕의 지팡이를 장착한 상태로 이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굉장히 또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완전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마그누스로 가져가면서 가르기 효과도 뭐 주는 그런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로 수정의 여인을 상대로도 흡혈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동상에 기본적으로 면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발목이 잡혀가지고 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좀 차단할 수 있어요. 네, 경로 스킬로 좀 피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흡혈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밴을 한다면 언다잉 정도도 밴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언다잉이 그 이제 큐 스킬 힘을 뺏는 스킬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다잉이 강력한 3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타 때 일단 뭐 흡혈마가 일단 밀리 캐리인데 막 좀비들이 바글바글 나와서 이송들이게 만들고 그랬을 때는 한타 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다잉을 좀 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더레이티즈는 태엽장이를 본인들이 가져갈 게 아니라면은 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루나가 태엽장의 갈고리탄을 맞게 되면 그 강화통리 안에서 궁을 시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동료군 폭발이라는 태엽장의 큐스킬이 스턴 시간보다 루나의 궁으로 연결되는 모션보다 스턴 시간이 짧아서 거의 일식을 쓰지 못하고 안에 갇혀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선은 암살 기사를 밴을 했습니다. 퍼그나에 이어서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밴 준비하고 있는 언더레이티즈 강력한 미드레이너이자 이제 중반 뭐 중반 후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제 안티캐리 그런 역할을 해주죠. 암살기사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초반에 흡혈마가 성장하는데 별로 타격을 입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박지기수 밴을 하면서 네 번째 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MVP가 뭐 오늘 준비된 어떤 테마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 태엽장애를 가져갈 것 같고 언더레이티즈는 나가세일이네요. 자, 두 개의 서포 선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언더레이티즈고요. 네. 이어서 비사지 플레이마 세 번째 픽 MVP6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렌의 노래로 한타를 열고 나서 루나의 일식 뭐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어떤 3레인의 강력함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중반 이후에 루나가 원하는 대로 파밍을 한 이후에 어떤 궁극기와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허우팡 선수의 모습이죠. 지난 경기에서 네. 비사즈 선택했고요. 일단 오프레인을 뽑아야죠. 이제 뭐 고대 티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랩 선수가 고대 티탄에 활용 네, 역시나 태엽장에 네. 가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야. MVP가 저는 뱀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 언더레이티드의 그 퍼그나 벤 카드가 좀 아까워요. 예, 아 오늘 정말 설명이 예. 뱀픽 기가 막힌데요. 예, 왜냐면 풀마가 나왔을 예. 때는 웬만해서는 퍼그나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태엽장이를 뽑지 못하게 하면 루나의 어떤 파밍 이후에 한타를 좀 이제 눈여겨봤어야 됐는데 조금 아쉬운 벤의 흐름이 나왔었고요. 예. 자, 순수 조정의 여행과 루나 예측한 이후에 태엽장애까지 네. 자, 상대적 선수들 그 심리 상황을 잘 키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태엽장애 이후에도 뭐 고통의 여왕, 폭풍의 여왕 이런 영웅이 나와도 괜찮고요. 뭐 닉삼살자 네. 이런 영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이 흑별마가 물론 초중반에 이제 뭐 CS 먹기도 편하고 잘 크는데 용이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갱킹을 떠났을 때 같은 팀에 타서 2인 갱킹을 가면 더 효과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제 태엽장애를 타고 나서 갈고리탄으로 이제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네. 뭐 이런 상황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흡혈마의 궁극기 가명을 예. 이용해서 태엽장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감염이 스킬명이 또 바뀌었어요. 잠복으로. 네. 네, 역시나 감염? 좀 이제 숨어서 가는데 감염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잠복으로 바뀌면서 네. 어울려졌죠. 뭔가 네. 잠복해서 진행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전업 될 때마다 계속 이제 버전업 이후에도 이제 그 소규모의 어떤 버전업에서도 네. 한글 번역이 조금씩 이제 좀 이제 그렇죠. 완벽화되고 있다. 현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영웅 서포트 루빅을 가져갔습니다. 네, 흡혈마와의 시너지가 괜찮은 서포트 중에 하나죠. 네, 루빅이 염동력으로 들어서 흡혈마의 눈앞에 네. 갖다 놔주면은 바로 뭐 이속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경로 스킬로 상대방의 마법을 그냥 면역을 해버리는 네. 그래가지고 잡기가 좀 편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상을 차려줄 수 있어요. 네. 루빅이. 그리고 나가세이렌이 노래를 불러서 한타를 이제 열 때 이니시에이팅을 열 때 루나가 이제 노래가 끝나자마자 루나가 일식을 쓰면 한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루나가 바로 아니 루빅이 바로 루나의 궁을 뺏어서 같이 이제 일식을 쓰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너지를 노리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MVP의 미드 카드가 남았죠? 예. 네, 근데 저는 원소가 좋을 것 같아요. 훈지 선수가 이제 퍽을 잘하기 때문에 아 일단은 퍽을 배난 거고 네. MVP는 원소 숫자가 굉장히 좋은 미드 카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태엽장이가 갱킹을 와서 갈고리탄으로 들어가서 강화통리를 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원소 숫자가 태양광을 확정으로 넣어주면 필킬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노려볼 수도 있고 상대가 일단 노래를 부르고 시작이 될 때 회오리를 한번 싸움 시간을 좀 버는 것이 루빅의 궁 타이밍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MVP가 만약 뽑는다면 원소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자, 최근에 많은 선수들이 원소 선사를 좀 재해석하고 좀 많은 연습을 그럼요.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네. 확실히 자, 이제 그런 뭐 원소 숫사를 이제 겨냥을 해서 고통의 여왕 가져가네요. 자, 일단 사탄 선수가 이번 경기는 본인 주도와의 약간은 강력한 영웅을 좀 뽑았습니다. 네. 저, 뭐 퍽, 암살기사, 밤의 추격자 이런 미드레이너들이 네. 이제 벤이 당한 상태에서 뭐 고통의 여왕 가져갔다면 상대가 뭐 폭풍력을 들고 간다고 할지라도 손가락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약간 고민이 될 겁니다. 흡혈마가 있을 때는 많은 해외팀들이 고민 없이 폭풍력을 가져가면서 6렙 이후에 어떤 갱킹의 극대화된 탄력을 노리는데 네. 일단은 밀리잖아요. 그래도 네. 폭풍력이 밀리다 보니까 사탄 선수의 고통의 여왕을 상대로 폭풍력을 뽑는 건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네. 어렵다고 보고 태엽장이가 미드로 우회할 수도 있었는데 고통의 여왕의 상성에 밀리기 때문에 저는 원거리를 뽑 때 원소를 뽑아서 약간 버티게 운영을 했을 때는 네. 그나마 좀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픽을 앞두고 네. MVP 하식 쓰고요. 아니면 외기 침략자를 그냥 뽑아버려가지고 사탄 선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지금 트라이 레인도 비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 3라인에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레인 전에 우리가 스노우볼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도가 있다면 외계 침략자 폭풍력이 이거는 네. 자존심 싸움 가네요. 한번 싸워보자는 네. 거죠. 뭐 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여왕과 한번 마티가 펼쳐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예. 원래대로라면 흡혈마 나왔고 태엽장이 나왔으면 폭풍력 원래 고민 안 하고 고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 약간 고민했던 거는 그래도 사탄 선수 피지컬을 조금은 좀 염두하지 않았느냐 예. 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 위에 언더라이티즈는 전부 다 여성 영웅을 활용해서 그렇네요. 경기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네, 저 뭐 모릅니다. 뭐 특히 흡혈마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저희가 몰라요. 네.
네,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아래쪽에는 약간 태엽장은 잘 모르겠고요. 네, 기계도 있고 괴물도 네. 있고 저 태엽장이도 네. 마스크 벗겨보면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저희가 네.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비사지는 알 수가 없고요. 조풍형이 네. 예. 예, 수염이 나서 그나마 예. 네. 저희 남성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니, 부풍형이 뭐, 여자면 좀 깨끗하죠? 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깨끗하죠. 네. 자 이렇게 뱀핑 모두 지금 마무리했고요. 다섯 개의 영혼식 피그라고 이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해달라는 경기입니다. 뒤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기 잡아내고 최종전에서 승리를 더해야지만 결승전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일산 대결의 시작 타면 루저스 매치 태자전 1사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MVP가 레디언트, 언더레이티즈가 다이어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고통의 왕 나가세이렌, 그 루나, 수정의 여인의 피칸, 언더레이티즈. 네, 최근에 어떤 푸시 메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양 팀이 그 전에 어떤 패치 이전부터 즐겨 쓰고 잘 쓰던 그런 조합을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손가락 싸움, 실력 싸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갱킹으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쪽은 MVP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더레이티드는 약간 6레벨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나가세네, 세이렌의 노래와 그 다음에 루나의 일식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어떤 한타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태엽장이가 경기 시작부터 조명탄을 여기저기 이제 쓰는 이유는 상대 그 3라인이 세이프로 가느냐 오프 쪽으로 가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사지가 있기 때문에 역삼성을 아 역삼 레인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스펠마가 무난하게 크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본다면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전투가 초반에 지금 눈치 싸움하고 있죠. 어느 쪽으로 레인 배치가 되는지 그 끝까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일단 고통의 여왕이 탑 쪽으로 갔어요. 예, 지금 우선은 루나가 미드레인 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예, 긴박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요즘 경기에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소를 뽑아서 본인이 이제 세이프 쪽으로 빠지면서 무한 성장을 하고 캐니 역할을 이제 사탄 선수가 미드 영웅으로 하고 일단 뭐 루나와 이런 식으로 더블 레인을 주는 거죠. 네. 네. 자 미드 쪽에 좀 힘을 넣어주면서 좀 초반에 압박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엽장이가 오는 곳을 상성으로 고통의 여왕에 압살을 해버리고. 나머지 미드도 이대를 붙여서 밀레인 네. 폭풍형을 압살하자. 네. 그러면서 일단 상대의 어떤 캐리가 좀 크더라도 초중반에 약간 그동안의 스노우볼링을 이용해서 한타로 재미를 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더레이티즈의 레인 운영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텀 레인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탑과 미드 레인은 언더레이티즈가 좀 앞서나갈 수 있는 구도는 됩니다. 네. 근데 바텀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 미라나가 좀 막타 CS를 먹기에는 좋은 영웅은 아니에요, 사실. 네. 굉장히 어렵고 흡혈만은 대신에 정말 쉬운 영웅 중에 하나고 루빅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염동력을 쓸 준비만 해주게 된다면은 네. 물론 뭐 도약으로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 견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뒤에 비사지와 루비지 좀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위협 없이 CS 수급을 할 수가 있는 급할마고요. 네 비사지가 조금 견제를 해주고 루비지 지금처럼 이제 플링 이후에 체인 플링까지 이어가면서 레벨링을 해서 아예 크립 자체가 상대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 되고요. 일단 흡혈만은 이렇게 되면 대놓고 이제 프리파밍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미다스의 손을 빠르게 가면서 중반을 내다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MVP 핫6 입장에서는 흡혈마가 잘 커야 되는 그런 조합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중반 정도에는 폭풍령이 잘 성장하기만 한다면은 여러가지 로밍에서 성과를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폭풍령이 지금 미드에서 1대2로 경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 못 클 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링, 네. 네, 흡혈마라도 미다스의 손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네.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라나가 일단 5%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운영이 뭐냐면 일단 루나와 수정의 여인이 미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의 여인이 동상을 걸고 거기 이제 미라나가 신성한 화살을 대놓고 맞췄을 때는 7킬이 나오거든요. 폭풍령이 6레벨이 되기 이전에 무조건 언더레이티즈는 폭풍령을 끊는 메타로 가야 돼. 흐름으로 가야 돼요. 네. 자 투명화 지금 확보한 이후에 들어갈 준비. 좋아요. 예, 영리하게 하네요. 예. 자 우선은 여기서 고개 네. 내비치지 않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타워를 허가하면서 그냥 레벨링만 하는 게 낫죠. 보통 이제 지는 경기 보면 경험치 조금 더 먹고 마타 한번 치려다가 거기 갱킹에 당하고 이런 흐름이 대부분의 꼬였던 팀들의 경기 네.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욕심부리다 끝까요. 그럼요. 네. 예.
만회도 못합니다. 본전도 못 찾아요. 그렇죠. 멀찌감치 이제 레벨링만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저거 뭐 못 깼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동상 걸리고 뭐 나가세는 그물 걸리고 네.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훈지 선수의 운영 괜찮아 보입니다. 스타비가 참 좋기 때문에요. 나가세는 아래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운영인데요. 뒤로 한번 노리겠는데 금을 던져주면서 화요통지 때문에 같이 못 닿기만 하면. 근데 지금 이제 고통의 여왕이 만화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확인한 이후에 자 이거 잘 들어갔어요. 자 에스파의 선수가 자 키를 따냈습니다. 네, 로비 먹으면서 갱킹이 오기 전에 이제 에스파의 선수가 딜 교환을 굉장히 좀 잘 해놨습니다. 네, 네 호응도가 좋았다고 네. 봐야겠죠. 만화 돌아오자마자 마무리까지 있는데 성공을 했어요. MP 선수가 지난번 이제 언더레이티즈와의 경기에서 사탄 선수가 고통의 여왕이었고 MP 선수가 태엽장이 미드였잖아요. 그때 뭐 사탄 선수가 잡힌 것에 대해서 MP 선수가 잡힌 것에 대해서 야 MP가 잡혔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상성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레인 설정을 고통의 여왕이 세이프 쪽으로 빠진 이유도 고통의 여왕을 잡아먹기 위함이었고 네. 이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이득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 잡았다고 해서 언더레이티즈가 유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드리기 좀 이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고통의 여왕과 이제 폭풍령이 1대1로 미드에서 맞붙는 구도가 나왔을 때 이 MVP의 태엽장이가 조명탄으로 또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의 여왕을 태엽장이야 이제 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네, 세이프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언더레이티드의 생각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미드 쪽에다 힘을 더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눈에 띄기만 하면 지금 잡을 생각으로 루나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루나가 원래 기본 평타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막타나 이제 디나이 하기에 괜찮습니다. 자,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죠. 자, 흐르는 CS만 먹고요. 뒤에서 루빅이 여기서 좀 백업 해주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라나는 뭐 일단 동약도 있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오프인데도 불구하고 태엽장에 비해서 무난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글로벌 골드에서는 1,500원 정도에서 2,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네. 예, 딱 그 정도 차이 나죠. 네. 1,500 정도.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제 고통의 여왕이 6렙이 되고 나서는 과감하게 어느 한 곳을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 일단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언더레이티즈는 예. 네, 고통의 여왕이 6렙 되는 타이밍에 그냥 미드 폭풍령을 향해서 돌진을 하면 뭐 굉장히 좋겠죠. 네, 나가세에는 그물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동상 그리고 고통의 여왕의 폭딜 그러면 폭풍령 그냥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상황에 MVP는 이제 백업이 좀 빨라져야 될 것 같고 예. 생각보다 언더레이티즈의 이제 미라나가 레벨링이랑 이제 막타를 좀 챙기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사실 17개 저것도 못 챙기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잘 먹은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루빅과 비사지 그리고 흡혈마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세 명의 조합입니다만 괜히 잡으려고 했다가 도약으로 빠지고 못 잡았는데 그 루빅의 어떤 레벨링까지 안 되면 중간에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포기해버리고 처음에 좀 이제 풀링에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네. 자, 미드 쪽에서 폭풍령은 고개도 내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계속 말리고 있죠. 그나마 6렙이 되면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생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폭풍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6렙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몸을 사리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자, 루나는 지금 현재 4렙. 더블 데미지 룬까지는 확보를 네. 했습니다. 태엽장이 조심해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 머릿속에 태엽장이 잡을 생각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자 우선 좀 사리고 있죠 뒤에서. 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타워에 지금은. 예, 조금이나 욕심나는 순간에 네. 상대 칼날 날아오기 때문에 자 몸 여기 잘 봐야 돼요. 눈치 예. 잘 채고 강화톱니를 옆으로 돌아서 그래도 강화톱니 한번 닿으면서 예, 그나마 강화톱니에 한번 만화가 지금 예. 이제 빨렸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인 거 이게 전멸로 들어가지 않고 붙었다가 뭐 울보지는 먼저 쓴 상황에서 강화톱니 썼는데 거기서 전멸로 추적이 됐다면 네. 킬 나오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자 한번 네. 잘 빠졌습니다. 반응 속도 빨랐어요. 지금은 고통의 울보지즘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강화톱니가 깔린다면 좀 위험해질 뻔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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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후에 더블 데미지 폭풍량 좀 들어오는데요. 뒤에 비사지 네, 지금 자 백업까지 왔어요. 자 위에서 잡아내네요. 자 루빅이 루나를 지금 잡아내는 성공을 했고요. 야 진짜 폭풍령 한번 잘 참고 있다가 한 방에 잘 노렸습니다. 네, 예, 지금 예. 계속해서 숨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게 영리한 거예요. 진짜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포기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진행했을 때 그 이후에 타이밍은 분명히 있는 건데 꼭 이제 성적 안 나온 팀들 보면 무리하게 좀 붙어 있다가 또는 먹으려고 하다가 말리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일단 버려가면서 폭풍령이 6렙이 되자마자 있습니다. 노렸던 모습 좋습니다. 골드 차이는 900 정도로 벌어졌고요.
야, 이거 경험 선수도 천이에요. 네, 바나 선수가 일단 뭐 미다스 탱트리를 타지 않았어요. 미다스를 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잠복을 통해서 갱킹을 좀 빠르게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폭풍경에 타도 괜찮고 뭐 태엽장에 타도 괜찮고 상대를 일단 먼저 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여기 수장역까지 왔습니다. 자, 동상 걸렸어요. 네, 그나마 폭풍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덕으로 딱 걸쳐서 올라가서 시야에 언덕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그물로 이제 보긴 봤습니다만 따라붙긴 애매하죠. 설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루나의 투명한 타이밍입니다. 활성화하면서. 자, 들어갑니다. 태엽장이 뒤쪽으로 빠지죠. 아, 6렙 전이라 조금 애매하네요. 네. 일단 뭐 들어가게 되면은 딜은 충분히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루빅이 올라가는 것을 와딩으로 와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놓고 들어가려다가 아마 몸을 살릴 거예요. 루빅이 올라가는 걸 미드 옆에 있는 와드로 봤거든요. 아,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았죠. 네, 그 아래 옆에 미드로. 와드로. 예. 방금 와드는 다이어 레지언트 와드였고 예. 예, 그 아래쪽에 와드를 봤었고요. 자, 지금 여기서 빠지면서 자, 미드 쪽 오히려 미드에 좀 힘을 더하고 있어요. 네. 계속 찍고 있죠. 와드 네. 싸움 치열하죠. 예. 루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헛걸음을 좀 한 겁니다. 네, 자, 신호 준비 있었으면 지금 6레벨을 좀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조명탄을 확인하고요. 네. 저 위에 루나가 갔다 헛걸음한다면 좀 빠졌어요. 지금 이제 태엽장이가 아 지금 루나가 6이 안 됐다라는 걸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갈고리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싸움은 무조건 들어가죠. 예, 이후에 이득을 보죠. 들어서 뒤에 루빅이 있습니다. 자, 갈고리 잡아냈어. 태엽장이 이것도 잡을 수 있죠. 가갔죠. 가가톱니 이용해서 야, 세레까지. 근데 몰라요, 미라나. 예. 화살 맞았고요. 야, 이럴 때 루나가 일식만 쓸 수 있었으면 진짜 초대박이었었는데. 자, 예. 랩기 랩업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잡으면은. 저는 빠져나 흑혈마가 끊겼어요. 아, 이게 엇박자로 들어왔죠, 지금. 어제 비사지 들어왔다가. 네. 자, 무리하게 들어왔다 지금 잡혔습니다. 아, 이거 어영부영 다 잡혀버렸습니다. 물론, 에스포엘 선수의 이제 백업도 좋긴 했습니다만. 이거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제 빠져나갈 네.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탄 선수가 이제 탑에서 CS를 거의 다 가져가면서 궁극구가 빠르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제, 스탯을 통해서 무난한 어떤 딜링이 됐고. 지금 이런 테크로 가서 만약 바이스의 낯이 정말로 조개 떠버리면 흑혈마에 의존해야 되는 엠비트는 좀 어려운 경기가 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통의 영향 공격력이 101입니다. 네. 굉장히 성장을 잘했어요. 이것도 예. 이제 MVP 입장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될 텐데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스의 낯이 이렇게 빨리 나와버리게 되면은 야, 이거는 뭐 갱킹을 한번 성공을 해보지만 변이가 돼버리는 네. 뭐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만회하면서 차를 더 벌리고 있는 언더라이티즈. 그러니까 루나가 6렙 되기 이전 타이밍을 노렸던 플레이는 좋았습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될 거였으면 흑혈마가 폭풍형이 타이트면서 빠르게 제거하고 빠지는 그림이 됐었어야죠. 네, 자 이번에는 들어와서 빨리 끊어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는 좋죠. 네,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타고 있다가 이제 잠복으로 내리면서 깔끔하게 한 명을 잡고 상대가 덤빌 엄두도 못 내게끔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고통의 여왕이 이제 탑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미드타워를 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드타워를 밀기 위해서 흑혈마도 지금 이성재가 장화를 빠르게 가졌고 이렇게 합류를 빨리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거 1차를 밀어놔야 그래도 초반에 좀 당했던 폭풍령이 어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지금 2레벨 차입니다. 고통의 영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한 미드 푸시 같고요. 예, 저 백업보다는 예. 뒤쪽 빠지고 오히려 높고 흑혈마는 이제 탑으로 이동해서 예. 밀려오는 CS 수급을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성장을 해야 됩니다. 흑혈마가 탑을 타야 돼요. 네, 그렇죠. 흑혈마가 탑에 타서 한번 밀어내고 예. 조명탄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고통의 여왕은 무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지금 타워가 밀리기 전에 들어와서 몰아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경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의 여왕은 이제 대부분이 좀 마법 스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만 제때 써준다면 흑혈마가 뭐 끔살당할 그런 상황은 네. 없어 보이고요.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루나가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루나 템 좀 볼까요? 예, 지금 이제 부축 나왔고 12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모은 돈으로 500원 정도 더 모아서 이제 지배자의 투구를 가자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1차 타워가 벌써 밀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배자의 투구를 가서 정글 존에 가서 사냥하고 스택 해놓은 거 먹고 뭐 이러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정말 무서운 건 폭풍령이 언제든지 풀만을 태워서 루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야, 근처에서 뭐 도와주는 백업이 없다면은 사실 흑혈마가 폭풍령에 태워서 가기만 한다면 루나가 일식 쓰기 전에 잡아버립니다. 신성원 하세 맞았고요. 자, 위로 들어오죠. 전면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길어요. 전 바로 마무리. 이거 맞으면 어쩔 수 없죠. 네. 야, 기가 막히게 지금 타이밍 잡고 들어와서 네.
키를 따냈어요. 지금 빠진 거 잘하거든요. 에스플 선수, 이주환 선수. 그럼요. 신승원 예. 아사리 저 정도 거리면은 적어도 4초 스턴이에요. 근데 맥시멈 거리는 이제 5초까지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요. 있습니다. 뭐 맞으면은 웬만해서는 예.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좀 안 보이는 곳에는 올라오기 네. 때문에 지금 몸 잘 차려야 됩니다. 제발 키를 내주면서 잡혔죠. 네. MVP. 미라나도 저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플레이가 초중반에는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 캐리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후반에 뭐 상대 팀에서 이제 7호왕의 지팡이 네. 이런 코어 아이템들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라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궁극기를 이용한 마법 강축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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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탔죠? 잡으려다가 네, 잡으려다가 지금 이제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가는 건데 근데 미라나를 잡는 거 낚시거든요. 예. 이거 낚시입니다. 잡으려고 낚시예요. 살짝 죽기 들어가는데요. 이거 낚시예요. 낚시입니다. 미라나 실점 맞은 거죠. 허상 맞았어요. 이거는 잡아야죠. 병정이 들어갔어요. 아 일단 빠져나갔고요. 고태요. 그나마 태엽장이가 와서 두고 받았네요. 네. 네 이거 자, 잡아야죠. 선비 선수 잡아주고요. 또 들어갑니까? 이제 맞아야 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푸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아쉬운 건 루나가 지금 이제 탑을 미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루나가 포탄을 타서 일식을 썼으면은 글쎄요 좀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네. 자 하나 둘 폭풍령 주고 미라나와 나가센을 잡아냈습니다. 아까 원래 뭐였냐면 투표마가 미니맵에 안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스택해놓은 정글을 먹고 있다는 정보가 되는 건데 그때 미라나를 일부러 앞에 넣으면서 굴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노렸는데 그나마 태엽장이가 알고리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했던거고 자 폭풍령이 루나 긁혔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언더레이티즈 경기 때 드리는 말씀이 순위 선수가 무리하게 파밍하다 계속 잡히는 바람에 결국에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좀 그런 느낌이 나오네요 지금. 자 이번에 생기타임 작전 한번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루나가 네. 좀 빠진 상황입니다. 물론 고통의 여왕이 처음부터 이제 상당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굉장히 또 화력 발휘를 잘해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언더레이티드가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루나가 확실히 지금은 체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폭풍령 만나기만 하면 이건 뭐 도망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나가 폭풍령이 있는 조합을 상대로 그나마 파밍을 하려 저렇게 움직일 거면 적어도 치르광이 나왔거나 상대 영웅들이 못 걷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루나의 성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폭풍령이 1대1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사냥은 굉장히 위험한 있습니다. 판단이었어요. 예. 조금 여기서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갱킹이 가능하거든요. 네. 폭풍령 혼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흑표마를 대동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라면 근처에서 이제 서포터 한 명이 좀 대기를 하면서 전담으로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루나는 좀 맵에서 웬만하면 안 비치는 게 낫죠. 아, 그렇죠. 네, 폭풍령이 지금 웬만하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글을 돌면서 예, 서포터들의 예, 지원을 지금, 좀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도 역전 남았죠? 네, 지금 이제 루나가 지배자의 투구 이런 거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루나는 지금 무조건 치르광부터 띄워야 돼요. 네, 예. 치르광 가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계속 물리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폭풍령이 지금 증오의 꽃까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르광은 안 가면 증오의 꽃까지 쓰고 들어가서 침묵을 걸어버리고 한타가 시작이 되면 루나가 예. 일식을 못 쓰고 잡힙니다. 그렇죠. 예,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지배자의 투구를 생략하고 말렸지만 예. 치루광을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빠져나갈 수가 있죠. 네. 아마 지금 놀리는 수준이에요. 네, 기다릴 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시야를 놓치지 않는 이상 폭풍경은 웬만하면 이제 예.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영웅이죠. 그렇죠. 연막까지 활용하면서 갱킹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만 네. 빠져나가는 폭풍경이에요. 아, 루빅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예. 루빅이 일단 1레벨이 됐을 것 같은데 자 하나통님 빠져나가죠. 전멸로 자 이번에도 갱킹 실패. 네, 마피아 선수가 영혼 흡수가 풀차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쏘고 빠지고 싶었는데 예, 시야에 안 들어와서 예, 쓰지 못했던 그런 네. 장면이었죠. 자, 오늘 훈즈 선수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네,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죽고 져가면서 차분하게 성장했던 게 일단 좋았고 일단 태업장에도 한번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갈고리탄이 좀 여러 차례 적중이 되면서 이니시에팅을 정말 잘해줬고 아까 바텀 낚시 당했을 때도 네. 태업장이가 중반에 안 들어왔으면은 어려웠는데 예. 피했고요. 자 여기서 달빛경제 아, 이후에 들어가는데요. 아, 네. 자 수정회원의 강도 키고 들어갑니다. 이후에 필사제 네. 지금 수정의 여인이 너무 앞쪽으로 좀 나와있었고요. 네, 자 쟤네 노래 이후에 들어가는데요. 자 일식 일식 안쪽 들어가면서 아, 루나 들어갔습니다. 네, 루나가 폭풍령 왔어요. 치르광이 없기 때문에 녹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노래가 예. 있었다고 치르광과의 뽀뽀 싸움을 끝냈고 자 정력이 파면 예. 이후에 예. 그리고 흑혈망과 신성원 아사를 경록친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스턴이 걸리지 않았죠. 그렇죠.
자, 하수인 쫓아가고 있습니다. 좀 몇 번만 건드면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전에 루빅이 일식을 뺏어서 자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고정이 왕 뒤로 가서 마무리 했었고요. 예. 오, 네, 일식 썼었죠. 일식이네요. 그래서 근데, 루나도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나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루나가 좀 안정감 있게 딜링을 하려면 앞에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맷집이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이렌의 노래를 무조건 외치고 그 다음에 일식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순순인데 그걸 보자마자 루드를 가져왔죠. 그때 뱀픽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구도면 루나가 무난하게 일식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루나가 일식을 안정감 있게 쓰고 딜링이 되려면 실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가 기다리고 있었다가 루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뒤에 백업까지 오는 타이밍이 좀 좋았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타 교전에서 언더레이티지가 조금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토의 여왕이 조금 더 성장을 해줘야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성한 화살을 맞추고 나서 한타 교전을 한다면 언더레이티도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근데 루나가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토의 여왕이 코어 아이템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링켄을 먼저 갖춰줘야 돼요. 궁극궁 한 다음에 만화석을 가길래 링켄인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네. 링켄을 갔습니다. 일단 생존율을 좀 높입니다. 그게 뭐 지금 바이스낫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통의 여왕이 딜이 안 들어가면 견적이 안 나요. 루나가 너무 못 커서. 아, 그렇죠. 지금 거의 맨 캐리급이에요. 네. 자, 들어가서 상대 영웅 좀 녹여야 되는데요. 자, 경로 아, 켜고 전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데미지 상당하죠? 네. 일부러 전면을 쓸 걸 아니까 상처 찍기는 안 썼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때리고 지금 대교환 해주고 있고요. 자, 바로 위에서 백업 옵니다. 해협정이 갈고리탄을 번만... 맞추기 이전에 전면을 빼놔야 돼요. 네. 아니면 갈고리탄을 먼저 쓰고 조명탄 써봐야죠. 나무 쪽에. 자, 근처 있나? 아, 쿨이에요 아직. 하수인 들어가죠. 조였죠? 자, 여기 있는 거 알아서 때립니다. 아, 저 쪽으로 다시 맞았고요. 바로 포탈 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잡기 좀 어렵죠. 네. 예. 자, 우선 좀 살아야 되거든요. 고토의 형은 잘 빠졌고요. 지금 문제가 들어가죠. 자, 이후에 자 경기 구슬 실어드라 동상으로 과벽 걸어주고요. 들어가죠. 마무리. 오, 그림자. 미라나 공이 또 이렇게 빠지면 한타 이니실 열기 좀 애매해지고. 그나마 이럴 때 루나가 좀 파밍을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루나의 캐리력이 없다면 이번 경기는 잡아낼 수가 없는 언더레이티지의 조합이라서 루나가 성장이 돼야 돼요. 루나가. 자, 들어가죠. 그냥 야, 바로 루나 물렸어요. 물렸어요 루나. 아, 이거 도망 못 가나요? 못 가요. 이거 못 갈 것 같아요. 폭풍형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구도 아닌가요? 예. 자, 그나마 뭐 금방 잠복은 이제 좀 아쉽게 썼고 아, 쪽을 잡았네요. 폭풍형이. 자, 내려가서 수청형이 끌어줬고 태그리탄 들어갔네요. 아, 이거는 만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야, 이거 강화통리 만화만 있었어도 잡은 건데요. 그래서 예. 계속 두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 만화가 좀 있거든요. 뒤에 하수인까지 하수인까지 이거 나가세일에 나가세일에 버려야 돼요. 예. 네. 자, 비사지 그나마 진짜 사탄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링켄 이렇게 해주고요. 링켄 때문에 한번 살았죠. 링켄 아니었으면 이거 잡혔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안쪽에서 지금 씨앗을 수급하고 있는 루나는 좀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미라나는 뭐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스탯을 좀 쌓아주고 나서 루나의 폭풍 성장을 도와줘야겠죠. 정말 다행인 건 이전 그림 흑별마한테 루나가 물렸을 때 그때 루나가 잡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게 지금 조합법이 1350원인데 1075원까지 모아놨던 루나가 그 타이밍에 잡혔으면 치유광이 또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시간 더 끌리죠. 네, 다행히도 치유광은 나올 거예요 이제. 나왔네요. 네. 지금 나왔네요. 네. 에스펄 선수가 지금 바텀 레인을 밀고 있고 네. 저 치라강이 나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루나예요. 그렇습니다. 레디언티의 그래도 아직 이제 타이밍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당장에 맞붙었을 때는 흑별마가 더 좋은 캐리력을 자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고요. 증오의 꽃가지를 가기 위해서 법사의 가운을 지금 두 개를 산 모습이었죠. 고통의 여왕.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딜팁을 계속 뽑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캐리들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고통의 여왕이 수비적으로 바이스의 낫이나 이런 템을 가더라도 딜이 안 나와서 못 잡는 상황이 나오니까 고통의 여왕이 일단 딜템을 가겠다는 생각이고 예. 자 이제 폭풍령과 또 한 번의 잠복 쿨이 왔기 때문에 폭풍령과 흑별마가 먼저 같이 있고 태엽장의 갈고리탄으로 지금 한탄을 열어야 돼요. 물론 세일의 노래가 있긴 합니다만 세일의 노래를 빼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미드 쪽으로 저 네 명이 뭉쳤거든요. 네, 폭풍령과 흑별마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MVP가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예. 안 맞았어요. 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명탄 예, 신성한 화살을 뺏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루비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드 쪽으로는 적극적인 푸시는 지금 안되고선 빡입니다. 폭풍력까지 오거든요. 달빛병인데 걸어서 들어갔는데요. 감시와드가 있어요. 자, 예, 일식 들어가는데 치르광 터고요. 예, 그나마 치르광이 있어서 살 수는 있는데 예. 자 노래를 부르고 빠져야 돼. 일단 교환만 했어요. 비사죠 수정이 형이. 예.
자, 지금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어. 그날만 좀 누나가 살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고통의 여왕이 아마 루빅을 노려줄 건데요. 예. 야, 아, 이제 안 맞네요. 저거 맞추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네, 저 멀리서. 네. 저희 상단거리기 때문에 스턴 시간이 50까지 되거든요. 위에서 들어갔습니다. 경계구선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전멸 있거든요. 네. 뭐 뒤쪽에 있는 체육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보통의 여왕은 뭐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 파밍하고 싶으면 파밍 아니면은 뭐 갱킹 이런 것들을 하기가 워낙 수월합니다. 링켄의 구슬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언제 스킬을 한번 쓰더라도 그걸 그냥 뭐 무시를 네. 해버린단 말이죠. MVP는 지금 어떤 플레이가 나와야 되냐면 누나가 지금 궁에 빠졌잖아요. 이건 좀 모여서 밀어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이런 보통의 여왕의 사이드 푸시에 계속 말리게 되면 그동안 루나가 파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루나의 성장을 막아주기 위한 아 이제 좀 움직여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좀 유리하다고 네. 약간 지금 이제 네. 네, 게임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뭉쳐서 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신성한 화살 뺏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자, 폭풍령이 끌어당기고 신성한 화살 한방 들어가면 뭐 필킬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교전이 돼야 돼요 지금은. 네. 지금 필명 오메가 다 잡죠. 그래서 끊어줘야죠. 네. 안 싸울 겁도 없어요. 네. 왜냐면 네. 루나 궁에 빠졌는데 지금 뭐가 고민입니까? 네. 자, 뒤쪽에 고통의 왕 뒤로 와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만 뭉쳐있어요. 어우! 자, 신성화에서 피했고요. 예, 맞았어도 링켄이었어요. 예. 자, 뒤로 지금 물러서면서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뭉쳐있는 한타임에 MVP 예. 아시스가 강해요. 왜냐면 폭풍령이 있고 태엽장애가 있으면 이보다도 이니시에이팅이 좋은 조합은 없어요. 그 받는 조합의 장점이 뭡니까? 상대가 중요 스킬이 빠졌을 땐 무조건 싸움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거였죠. 예, 탑 푸시라면은 루나도 CS 못 먹거든요. 아, 지금 보통의 형이 잘 커서 1대1로 지금 사이드 푸시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뭉쳐야 됩니다. 네. 자, 경력 타고 들어갔는데 루나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MVP가 빠르게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광선 들어갔고 추격하면 루나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 기사 지자클 키고요. 아, 루나 안 따라갔나요? 네. 아, 따라가도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중간에 비사진을 끊어주면서 두 명의 영웅을 제압을 했고요. 네. 자, 루나가 기본 부추 능력에 정하고 지금 흑혈마가 위상변화의 장화니까 못 쫓아간다는 판단을 했나 보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제 도명을 잡아내고 미드 포탑을 좀 푸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죠? 네, 왜 그 제가 왜 흑혈마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야 된다 말씀드렸냐면 지금 흑혈마를 잡았으면 바로 로션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지금 약간 불안하죠? 네. 이거 아마 못 갈 거예요, 지금은. 네. 흑혈마까지 잡았으면 바로 이제 로션을 노릴 수 있었는데 그건 안 됐고요. 네. 제가 지금 바로 베이스로 빠져가지고 체력 회복하고 다시 올 수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언더레이티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텀에서 예. 태엽장이 한번 잘라줬고 미드에서도 상대 영웅도 잡아주고 미드 타워를 이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꼬였던 경기를 사탄 네. 예, 고통의 여왕이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경기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또 이기신 것도 그렇고 공의 던지기 들어가고 양측으로 타이턴 잠복했던 유성우 떨어지지만 폭풍의 백업이 좋았죠. 예. 예, 제 아무리 뭐 지금 링켄이 있다고 해도 여러 번 스킬이 들어오면서 끊겼고 이거 여기서 다 잡히면은 로션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면 돼요! 자, 방금에서 야! 잡히면 달피 그림자까지 여기 쉐워코 자, 갈고리탄! 들어가서 잡는데요. 여기 폭풍력이 끊겼고요. 네, 강화톱니도 나쁘지 않고요. 예. 네. 자, 수정의 허리로 살 수 네.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야를 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잡았죠. 지금 뭐 현실의 가루 하나만 있었어도 다 잡을 수 있는 구도였는데 아쉽고요. 예.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로션을 먹으려다가도 이제 군침만 흘려내는 상황이 됐네요. 자, 그 사이에 루나는 탑레인을 밀고 있습니다. 자, 2차 타워까지 부시놓고 있죠. 글쎄요, 지배자의 투구로 가긴 갔는데 지금 이제 정글 존을 조금 더 돌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0시나 9시 쪽에 와딩을 좀 해줘야 됩니다. 폭풍형이 있는 조합은 궁으로 날아와서 바로 이제 묶어버리기 때문에 멀리서 와딩이 돼 있으면 루나가 네. 안정적인 파밍이 되거든요. 그동안 사이드 푸시를 고통의 여왕이 링켄의 구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고 숲으로 전멸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마을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반복되는 플레이. 그리고 루나가 지금부터 10분 이상은 더 파밍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최소한 네, 계속 사이드 푸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만타까지 나와야 루나의 강력한 메모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명탄으로 계속해서 상대 정글을 시야 확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타이밍에는 갱킹보다 어떤 로션을 상대방이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조명탄을 더 쓰긴 하지만요. 역시 링켄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예, 그동안 루나가 정글을 돌아야죠. 루나가 정글을 정말 뒤도 돌아지면 한번 다른 게 뭐 아용 죽든 말든 사냥만 해야 돼. 우왕장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사냥해야 돼 지금. 아,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빨리 예, 사냥해서 지금 예 도모해야죠. 예, 5천 골드 이상을 좀 확보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띄울 수가 있거든요. 문화는 누가 죽던 말든 좀 신경 쓰면 안 돼. 무조건 사냥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죠. 자, 거의 뭐 무건수행 수준이 안쪽 들어가냐, 뭐 끼지도 쳐다보지 않고 네. 안에서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레벨업하고 와야죠. 이거 신성화살. 이걸 봤어. 야, 예. 이거 5초 턴이에요. 야, 이거 기가 5초 턴이에요, 5초. 그리고 예. 나가는 그물이 면역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형들이 들어가는데 별마가 잘 커서 진짜 잘 버텼네요. 네. 네. 꽤 오래 버텼습니다만 그래도 끊어졌어요. 모든 게 아닌 완갑이 꺼지면서 체력이 줄어들었고 마태가 처리가 됐죠. 네. 자, 신성한산 이후에 그물 던쟁이 그물을 통해서 꽤 많이 묶어놨습니다. 아, 살짝 빗나갔네요, 갈고리탄. 네. 위에서 마무리. 그 사이에 고통의 여왕이. 자, 시화포에서 안 되고 오히려. 야, 그물 던지고. 더블 데미지까지 가져왔어요. 그물 던지고 더블 데미지. 네. 역시 선미 선수가 순간 센스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달빛 그림자 때문에 여러 번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티즈. 자, 살아 돌아갔죠. 근데 고통의 여왕은 끊겼고요. 아,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하나요? 빨리빨리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지금 1600골드를 보유하고 있는 루나고요. 아, 이게 스탯에는 이 크립트라 좀 데미지가 상당하게 어우! 이게 아파요. 야차가 없어서 예,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좀 더 뒤로 빼서 싸워야 돼. 여기까지 뺀 다음에 예. 치고 빠지고 해야 됩니다. 저 대놓고 예. 싸면 루나가 지금 맷집이 안 돼가지고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차량이 빠진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흑대형이 눈에 띄면 고통량이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네. 자, 몸 사려가면서 지금 파밍까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해내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태엽장이가 뭘 해야 되냐면 루나의 위치를 체크해야 돼요. 조명탄을 계속 쓰면서 루나가 지금 어디서 파밍을 하고 있는지를 폭풍연과 플마이가 정보 전달해서 지금 언더레이티즈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고통의 여왕이 사이드 푸시하는 동안 루나의 성장 그리고 세일의 노리가 들어갔을 때 화살을 맞춰서 잡는 침묵, 거거든요. 침묵. 자, 침묵까지. 바로 백업 들어오는데요. 예, 안쪽으로 빠졌죠? 숨어서. 한 번으로 전멸 유도한 유에 빠져나가요. 진짜 그나마 예. 사탄 선수가 정말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와서 메인 밀고요. 네, 궁극기가 꿀 타이밍이었네요. 역시. 보통의 울부짖음이 있었으면 무조건 필킬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일단 쿨 타이밍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령 살아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발꽃이 아, 조명탄 상대의 위치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 뭐 네. 어차피 지금은 로샤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위치 확인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잠보 루나 들어갔죠? 노릴 거예요. 루나 노릴 거예요. 루나 자, 파밍하는 거 알겠죠? 루나 잡히면 안 돼요. 들어가서 이후에 자 들어갔습니다. 상처 죽기 들어갔어요. 캣 루나가 치누왕을 못 눌렀어요. 자, 증오의 꽃가지까지 나와 있는 상황 거기에 상처 죽기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려서 그냥 한타 끝났습니다. 네, 반응 속도가 좀 아쉬웠죠. 고통의 형이 잡혔어요. 여기서 무릎뱀이 풀리네요. 네. 네, 정말로 안 좋은 분위기. 사탄이 계속 사이드 푸시로 상대 영 잡아주고 몰아넣었을 때 루나가 10분 이상 파밍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루나가 끊겼고 고통의 형이 잘렸으면 네. 이거는 타원 두 개 정도 내줘야 되거나 모든 레인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나가세네는 노래를 도주기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크고요. 네. 자, 이니시에이팅 한타 싸움을 지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흑표만은 캔 먹고 지금 골드 수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잡아냈을 때 서포트 한 명은 루빅은 지금 이제 고대 크립 쪽에 와딩을 좀 해놔야 돼요. 왜냐면 그 이후에 루나가 태어나서 뭘 할 거냐. 정글 조금 더 먹거나 분명히 고대 크립 다시 한번 가거든요. 그때 폭풍령이 한번 더 끊어주면 되거든요. 예. 자, 나가세니까 좀 자꾸 빠져요. 자, 마나가. 예, 잡히세요. 참 멀리 못 가서 이게 만화량에 따라서 번개에서 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근데 뭐 잡히긴 했습니다만 폭풍령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시선을 계속 분산을 시키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뭐 자신은 잡히긴 했습니다만 킬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굉장히 훈주 선수 플레이 좋네요. 네. 에스퍼 선수는 끊겨서는 안 되고요. 또 분리네요. 자, 그나마 지금 전멸로 빠졌습니다만 탈모탄 들어가죠. 아, 깊숙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일단. 금성에 오히려 역으로 잡혀요. 그래도 뭐 잡을 수만 있다면은 정도 켜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고통의 형을 지금 끌다가 지금 혼자 잡기가 어려워. 이거 예. 안 좋은데요, MVP. 왜냐면 지금 누나가 아래쪽을 밀고 있는데 여기 잡히면 그리고 포탈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사실 흑표마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 태엽장이가 이제 워낙 좀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거 잡히면 손해거든요. 이거 끝나 잡히면은 너무 커. 자, 이거 전멸 있어서 결국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완결 컨트롤 해주면서 지금 전멸 반대쪽 잘못한 거. 예. 근데 화살 피하고 다시 한번 완결 컨트 체력이 차지해줬다는 게 지금 완결 때문이거든요. 자, 완전 안 걸리나요? 다시 한번 루나! 월광선 이후에 막타! 고통의 형이 넣었어요. 예, 지금 로샨.
로션, 빠르게 로션. 자, 빠르게 로션. 크립 잡을 때 아니야. 빠르게 로션. 예, 분위기 전환한 타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안 좋게 하고 있어요. 예, 빠르게 로션. 이거 예. 태엽장의 실수 때문에 정말로 안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넘어왔고. 그렇죠. 지금 수정의 여인을 잡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 자, 이니시에이팅을 좀 열었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수정의 여인의 스킬에 의해서 묶였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 타이밍에 이제 무조건 조명탄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흡혈마가 40초 오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죠. 네. 죽었습니다. 야, 여기서 또 기회를 나왔어요. 제공하네요. 예, 불멸아이기에서 손에 넣었죠. 예, 골드 역전. 역전. 자, 지금 오늘 역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루나가 일단 뭐 딜템, 완벽한 코어 아이템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MVP 쪽에서는 시간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흡혈마를 태우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갱킹 해주기만 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흡혈마가 네. 한 번이라도 더 끊기게 되면 굉장히 경기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들긴 합니다. 예, 미라나도 만타가 나왔는데 루나까지 만타가 나오면 한타 때 정신이 없어요. 예. 미라나가 뭐 환영 나오고 루나 환영 나왔을 그렇죠. 때 고통의 여왕이 링켄으로 도주기 막 펼치면서 한타 만들어지면 진짜 정신없거든요. 예. 그리고 안정적인 포지션 자체를 나가세이렌에 있는 조합이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바통을 이어받으면 탄력을 받죠. 예. 자, 전체 수입 부분에서도 루나가 지금 많이 쫓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태엽장이가 칼날 갑옷을 가서 루나를 가두고 칼날 갑옷으로 반사 데미지를 누른 상황에서 한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 네. 어려워졌어요. 더. 그렇죠. 자, 초반에 좀 말렸던 루나가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링을 하면 할수록 파밍 속도가 굉장히 또 빨라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반월도 효과 때문에 예. 게다가 크립 잡는 속도도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만타 나왔나 봤는데요. 지금 증거 예, 돈이 준거 보니까 만타 나왔나. 예. 나왔어요. 야, 예, 이러면 진짜 야, 싸워야죠. 예. 다 갖춰요, 이제는. 야, 진짜 정말 알겠거든요. 예, 늘상 울었던 루나가 드디어 이제 어깨 피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좀 아, 네. 이제 나 루나야 하고 얼굴 좀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VP도 지금 그냥 네. 타워 트레이드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리 갔다 왔거든요, 루나가. 초반에 고생을 하면서요. 아, 근데 이거 미는 네. 속도가 미는 네. 속도가 언더레이티드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반월도 이제 돌아오는 그 데미지 때문에 한참 걸렸는데. 자, 이니셜 근데 태엽장. 예. 태엽장 녹았죠? 정해. 자, 들어갑니다. 자, 사탄은 일식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고통의 왕은 알겠기 때문에 나왔고 흡혈마의 딜이 지금 잘 들어갔어요. 초음파 들어가고요 위에서. 야 자, 진짜 잘 싸웠네요 이거. 예, 그래도 그걸 또 묶으면서 예. 자, 잡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타워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예. 자,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예. 흡혈마가 지금 여러 수 제대로 묶었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해골판세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무한스턴이 걸리면서 고통의 여왕이 나오자마자 또 잡혔죠. 네. 자, 바나 선수가 좀 잘 끌어내면서 한 번의 위기를 지금 넘겼고요. 네 명을 잡아냈습니다. 아이기스까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고통의 여왕이 너무 빠른 타이밍에 두 번 연속으로 잡힌 게 너무나 크네요. 세이렌의 노래를 못 쓴 게 컸죠. 네, 방금은 네. 지금은 들어왔으면은 세이렌의 노래를 쓰고 빠지면서 자리를 잡았으면은 그리고 나서 싸웠으면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좀 타워 있는 쪽으로 들어왔다 물렸어요. 네. 자, 한 번의 위기 좀 넘기면서 또 역전 발판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별마 잘 컸어요. 네, 골드는 지금 죽어버리면 넘어갔다 돌아갔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10년의 네. 것만 나오게 되면 되겠죠. 흡혈마 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나가세이린이 염동력의 지팡이를 간 것을 계속 왜 옵저거 찍어주냐면은 만약에 루나나 미란, 루나 같은 경우가 태엽장에 갇히면 그때 이제 염동력으로 루나를 빼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루나가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염동력이 나온 거는 루나가 갈고리탄에 묶여서 강압통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포터가 빼내주면서 딜이 된다. 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정글 쪽으로 빠지면서 파밍 들어가고 있는 루나고요. 네, 시바의 연출까지. 오, 코어 저, 아이템 다 나오네요. 방금 좀 풀템 갖추기 직전이에요. 네, 이 정도면 보통 영은 풀템입니다.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신비한 지팡이가 안 나왔죠? 네, 900원 정도 더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한번 몰아쳐봤습니다만 오히려 좀 당했거든요. 네. 재정비하고 자, 다시 한번 바이스의 낫을 누군가 한 명은 가야 되거든요. 네. 바이스의 낫이 있어야 예, 치르광이 빠졌을 때 폭풍령을 무력화시킨다거나 경로가 빠졌을 때 흡혈만 한번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침묵이 무조건 폭풍령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싸움이에요. 아까도 이제 폭풍령이 정확히 못 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의 침묵을 걸고 고통령의 폭풍령의 침묵을 걸면서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네. 근데 폭풍령은 치르광을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걸어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다이어의 짐꾼이. 이거 뭐야? 이거 뭐래요? 아이고. 야, 죽음. 와. 지금 고통의 왕 여기
쪽으로 왔다가 네. 룬 컨트롤 해줘야지. 아, 예. 룬지역에 5개일 기다렸죠. 연막 쓰고 예. 지금.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 분명히 온다. 네. 그 계산이 잘 맞아 떨어졌고요. 게다가 와딩도 안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예. 설마 있을까 이런 점멸이었죠. 아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가 좀 낚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월척을 낚았죠. 보통의 여왕이면. 와 자. 이거는 예, 아 이거 포탑 예. 내주겠는데요. 공짜로 이거는... 공짜로 타워 철거 가능하죠. 아, 예, 타워 밀고 올라가서 뭘 해야 되냐면 세이렌의 노래를 한번 빼야 돼요. 예. 무조건 올라가서 타워까지 부시가 내고 네. 달려들면 세이렌의 노래를 외칠 겁니다. 예. 아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죠. 예, 지금 세이렌의 그렇죠. 노래를 빼고 그 다음에 한 턴 만들어야 돼요. 예, 네. 가장 강력한 딜을 넣을 수가 있는 고통의 여왕이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아. 들어가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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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죠. 노래 나가 어디 갔나요 나가. 아 이거 전멸이에요. 전멸입니다. 나가 어디 갔나요 나가. 뒤에 뒤에. 아 자 이제 세이렌의 노래 나오네요. 늦었어요 세이렌의 노래가. 지금 루나가 잡힐 게 아니었는데. 아, 이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는 두 명의 영웅이 잡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비 선수의 잘못이 아닌 게 폭풍이 네. 형이 들어가서 침묵을 볼까 봐 나가가 뒤로 그렇죠. 빠져 있었던 거예요. 중앙의 예. 폭주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그 순간 잡히거든요. 아, 고통의 여왕 이거 죽어있는 시간 왜 이렇게 긴가요? 선생님 네, 나오는데 4초, 3초, 2초 병영 밀리고 있어요. 병영 밀려요. 야, 팽팽했던 경기가 실수 예. 두 번의 역전이 나오네요. 자, 다이어리 포탈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이거 다 됐죠. 예, 이제 한 번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죠. 야, 지금 예, 달빛 그림자를 좀 뺏어가지고 네, 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득 봤습니다. 예. 만약에 고통의 여왕이 이거 네. 바이백 골드만 있었으면 무조건 바이백을 하고도 남았을 상황인데 예. 아 여러 가지로 골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아이템을 좀 뽑는데 주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득을 보고 유유히 빠져나오고 있는 MVP. 자 아가님의 올이 나왔으면 이제 갈고리탄의 어떤 그런 쿨다운이 감소가 되면서 원래는 한 뭐 20몇 초 됩니다만 이제 12초 만에 예. 아 그렇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 무한 갈고리탄이 거의 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교전에 네. 두 번을 쓸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자, 두 명의 영웅을 제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어 비사지 아가님의 올. 아 지금 오늘 하수인도 세 마리 예, 내고 중후반 집중력에 MVP 아식스에 좋은데요. 네 잘 예, 노리죠 싸움에서. 그렇죠. MVP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잘 맞게 뭐 서포트들이나 캐리 이런 영웅들의 어떤 풀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정도 아이템이면은 교전할 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예, 이제 조합법이 오면은. 지금 짐꾼이 잡혔네요. 고통의 여왕이 지금 짐꾼에 있는 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시바이 원총이 나온 거고 저 시간이 더 끌립니다. 자 칼날과 뭐 이제 나왔어요. 게다가 심연의 검까지 네. 아 이렇게 야. 되면 너무 세지는데요. 아 네. 지금 풀템 모드 이게 왜 그러냐면 심연의 검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치르광을 써도 스턴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루나가 너 치르광 쓰고 막 들어와서 일식 쓰려고 하는데 폭풍형에 타고 온 흡혈마가 내리자마자 심연의 검을 딱 스턴 넣어버리면 그 순간 루나 녹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루나의 일식 자체가 흡혈마에게 정통으로 꽂히는 스킬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흡혈마는 무조건 루나를 물기만 하면은 네. 뭐 한타에서는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통의 여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이도 넣고 침묵도 넣고 해야 되는데 네. 폭풍용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흡혈마를 잡을 게 없어요. 흡혈마가 경로일 때 평타 데미지만으로 잡을 수 있는 영웅들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루나가 만타에 나비검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루나를 먼저 끊어줬을 때는 미라나의 평타 딜만으로는 흡혈만을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탑을 밀고 있죠. 탑의 3차 포탑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아 네 예, 안 오나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미드가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탑쪽은 예. 무조건 언더레이트가 막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병영까지 두드리고 있어요. 자 갈고리탄으로 먼저 이니시 걸 겁니다. 아 못 와요. 못 옵니다. 예, 못 와요. 각도 잘 재야 돼요. 각도 잘 재야 돼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예. 파게 되면은 또 달빛 그림자 뺐죠. 예. 미라나의 궁극기 빼면서 한번 접는 그림이고요. 네. 자 병영과 탑을 지금 파괴하면 이거 고통이 형 빠졌으면 가야죠. 고통이 형 빠졌으면 예, 아래 있는 광에는 예, 지금 루빅이 달빛 보여요. 그림자를 뺏은 다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골타! 예. 아, 녹이죠. 자 수정이 전 정리가 됐고요. 네.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또 정리됩니다. 네. 여기 하나 네. 보세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네요. 네. 심연의 검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광을 쓴 루나가 녹았죠. 제제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MVP 아식스 자 후반 시간에 공이 나온 흡혈마가 상대의 루나를 녹이면서 승리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폭풍령이 좀 잘 운영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타가 있을 때 폭풍령과 어떤 고통의 여왕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폭풍령은 치료광을 쓴 다음에 뭐 상대의 적진 한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니지를 확실하게 열어주는데 고통의 여왕은 전멸로 상대의 적진에 파고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멸 쿨타이밍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거기서 승부로 봐야 되는 게 고통 여왕인데 네. 그래서 어떤 폭풍형의 이니시 그 다음에 들어가는 흡혈마로 인해서 루나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한타 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론 지역에 갔다가 연막하고 좀 잠복하고 있던 상대는 영드래큰 킥이 상당히 타격이 컸어요. 네, 그리고 루나의 가장 그 루나가 좀 컸을 때 무서운 건 앞에 맷집이 있고 루나가 이제 뒤에는 좀 약간 공간을 두고 난 이후에 어떤 네. 프리들링이 가능한 구도를 네.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뭐 태엽장이를 그래서 제가 좀 잘라야 된다 뱅카드 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네. 거거든요. 지금 태엽장이의 이니시가 계속 들어가면서 중반 한타가 어려워졌고 뭐 물론 폭풍령의 존재도 있었습니다만 폭풍령과 뭐 우리 태엽장이 흡혈마가 어디든지 타고 들어갔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거고 심연의 검이 나왔을 때는 많이 불리했어요. 그렇죠. 심연의 검 나오기 이전에 만타 떴고 그리고 이제 고통의 여왕이 사이드 푸시를 잘해줬을 때 그 한 번 기회 왔을 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룬 지역에 있던 그 룬을 먹으러 내려갔던 고통의 여왕이 횡사당하고 그러면서 고통의 여왕이 백도를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서 싸움을 걸었던 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았고 뭐 네. 박대면에서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폭풍령의 어떤 그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자, 한타 싸움부터 해서 상대방의 주요 영웅들을 훈지 선수님 잘 끊어주면서 분위기 네. 만들었죠. 그렇죠. 초반에 이제 잘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딱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키를 만들어주면서 키를 네. 먹으면서 컸단 말이죠. 폭풍령이. 그렇죠. 네, 그 뒤에도 이제 흡혈마와 같이 다니면서 로밍에 굉장히 또 재미를 많이 봤었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루나가 이제 한 번 두 번 잘렸던 것이 이제 코어 아이템 특히나 만타가 뜰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네. 것 같고 그 고통의 여왕이 룬 지역에서 한 번 잘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바이백 골드라도 있었으면 이게 어땠을까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없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죠. 네. 자, 전체적으로 이 중후반까지 가는 거의 장기전이었는데 집중력 싸움에서는 MVP6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번 이제 언더레이티즈 경기를 중계하거나 또 뭐 슈퍼매치를 봤을 때 매번 느끼는 네. 거는 그러니까 캐리의 부담감. 내가 좀 커야 우리의 메타가 네. 성공적으로 한타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의욕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기가 언더레이티즈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많고 그게 뭐 물론 캐리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좀 더 와딩이 폭넓게 돼 있어야 되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몸을 사려야 될 때는 좀 사려야 되는데 그런 판에 좀 아쉬워요 매번. 네. 네. 초중반에 분위기 잡을 때가 분명히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네. 그 유리함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떤 레인 설정에 있어서는 초반에 굉장히 흥했다고 봅니다. 네. 네, 탑 지역에서 고통의 왕이 프리파밍을 했었고 미드에서도 1대2 상황에서 어떤 폭풍령이 최대한 골드를 수급하는 걸 저지를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운영에서 조금 이제 뱀픽에서부터 좀 카운터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통의 왕도 상대 영웅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폭딜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강화 톱니가 있으면 굉장히 또 머뭇거리는데 시간이 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에도 일식을 쓰는데 상대 루빅이 있으면 까다롭습니다. 아, 네. 오늘 루빅이 또 큰 역할을 좀 네.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뺏었죠. 네. 네, 카이저 선수가 뭐 중간에 일식도 뺏었고 예. 그리고 달빛 그림자를 마지막에 뺏으면서 본인들이 네. 공격적으로 그렇죠. 상대 본진 올라갔던 거.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 흡혈마를 뽑았을 때는 폭풍령이나 태엽장이 같은 건 원래 밴을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야만 루나를 가져갔던 이득은 뭐냐면 중반에 상대가 갑자기 안 보이던 곳에서 달려들어서 루나를 끊어주는 플레이만 미연에 방지하면 뱀픽에 네. 그것만 됐을 경우에 지금은 고통의 형이 잘 컸던 경기가 고통의 형이 사이드 푸시하고 루나가 그동안 정글 돌고 서포트들이 고대 지역 크립 쪽에 스택해놓은 거 잡아먹고 이랬으면 충분히 역전의 기회는 있었다고 네. 보여지는데 네. 그런 어떤 뱀픽이 좀 안 됐던 거 그리고 상대의 이니시를 너무 쉽게 허용했던 거 루나의 약간 의욕이 과욕으로 빚어졌던 결과들 뭐 이런 것이 네. 겹치면서 결국에는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 상황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언더라이티지가 있었거든요. 그 유리함을 잘 살려나가면서 2세트 경기에서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그 사이 이제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2세트 경기에서 좀 살아남아야지만 3세트 경기까지 경기가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MVP 핫식스와 언더라이티지 이번 경기 MVP 핫식스가 가져가면은 최종전에 핫식스가 올라갑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2세트 경기 팬픽 만나보시죠.